네, 안녕하세요. 이투스 영재입니다. 저는 지금 학원 수업 끝나고 대시동 수업 끝나고 지금 여기는 양재천 걸어가고 있어요. 밤이죠. 밤이니까 좀 약간 많이 어둡습니다. 여기 왜 나오냐면은 생각할 게 많아서.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할 게 많으면은 그냥 양재천은 그냥 걸어와요. 학원 끝나고 시간은 언제든지 뭐 열려있으니까. 지금 열려있잖아요. 문 닫혀있진 않으니까. 열려있어서 거기서 이제 고민할 게 있으면은 거기서 같이 고민을 합니다. 아니 내 멘탈이 지금 막 망가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. 아니, 저 같은 경우는 걸어요. 그게 아침이 됐던 저녁이 됐던 뭐 저녁이 됐던 상관없어요. 그냥 걸어요. 걸으면서 고민을 한번 생각해봐요. 이게 정말로 내가 해야 할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는 고민이 있단 말이야. 할 필요가 없는 고민은 뭐냐면은 내가 고민해봤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.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.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고민을 지금 해야 할 고민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바뀌면은 더 좋은 방안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, 그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죠. 근데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독서실에 있겠죠, 그죠? 어디 딴 데가 있는 건 아니에요. 독서실이든 집이든 좀 공부하고 있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. 그랬을 때 거기서 그냥 한 곳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해보잖아요. 잘 안 돼요. 그리고 친구들하고 고민 상담을 해봤자 고민 상담은 그냥 자기 그냥 친구 위로해주고 나는 네 위로해주고 너는 나 위로해주고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. 진정한 고민을 해봐야 돼. 그러려면 진정한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좀 걸으세요. 걸으면서 생각하면요 땀도 나고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활용해야겠다 어떻게 활동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좀 잡히더라고요. 여러분 되게 힘들 시기잖아요. 지금 여름이잖아. 이 처지죠. 몸이 3월 달에 생각을 하고 지금 생각하고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야. 진짜로. 물론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고 다를 거예요. 마인드 자체가 3월 달에는 혹은 12월 달에 겨울에는 나 충분히 할 수 있지 아유 그거 금방 해 라고 했지만 좀 성적 올릴 수 있어. 이 6월 모평 봤어. 그 다음에 기말고사 봤어. 그러고 나서 봤을 때는 진짜 맞는 건가 이게?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? 고민된단 말이야. 그렇죠? 근데 이미 지나온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왜? 더 이상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갖다. 그잖아. 지나온 거에 대한 고민을 해봤자 내가 더 이상 이 고민이 발전될 방향도 안 보일 것이고 끝났잖아 그거는. 이미 성적 나온 거잖아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고민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고민을 생각해 보자면 일단 뭐가 있어요? 9월 모평 남았잖아요. 그죠? 9월 모평을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는 어떤 나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. 그 고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. 9월 모평 어떻게 잘 볼 거야? 9월 모평은 잘 보려면은 뭐 열심히 해야겠죠.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. 그죠?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할 건데 구체적인 방안 생각해 보자고. 내가 답내주지는 않아요. 여러분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선에서 고민해 보셔야 돼. 그지? 9월 모평하고 이제 뭐 남았어요? 이제 크게 남은 건 수능 남았잖아요. 그죠? 수능 공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. 지금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 좀 내가 고민도 해 보셔야 돼요. 지금 그렇게 공부해서는 아마 잘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러면은 바로 선회해야 돼. 다른 방법으로. 좀 더 뭐 열심히 하면 된다. 열심히 된다. 이거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건데 정말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셔야죠. 맞아.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. 근데 집에서 혹은 도서실에 앉아가지고 생각해 보면 잘 생각 안 난단 말이야. 나처럼 이렇게 걸으면서 좀 땀 좀 흘리면서 생각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혹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사람이. 여러분도 뭔가 힘든 일이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지금 되게 힘든 시기인 거 알아요.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고쳐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여기 저처럼 나와가지고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떤가 싶어요. 이제 양재천은 거의 다 지나왔습니다. 원래는 강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늦은 밤이라서 지금 숲도 잘 안 보이잖아. 나도 내 얼굴이 잘 안 보이죠.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네요. 나중에 혹시 기회 된다면 낮에 와가지고 다시 찍어서 양재천 진짜 이런 모습이야. 이뻐요.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. 여기 살짝 보이나요? 여기 양재천. 여기 양재천. 카메라 보는 것보다는 좀 밝아요. 저 같은 경우 여기 앉아가지고 한 두세 시간 앉아있던 적도 있어요. 저 그네 같은 곳에 새벽에. 그러면은 좀 뭐랄까 흐르는 강 같은 거 보면서 앉아있으면은 마음이 좀 차분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앉아있는 적도 있고
새벽에도 막 눈 떠가지고 나온 적도 있단 말이야. 여러분도 멘탈 흔들리고 힘들 때 저처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. 그럼 앞으로도 힘내시고요. 더 이상 그렇게 막 집에서 꼬마 고민하지 말고 나와가지고 나오세요. 나와가지고 걸으면서 좀 고민 좀 해보고 땀 흘리잖아요. 샤워 딱 하고 딱 잡은 다음에 내일 아침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러면은 앞으로 힘내시고요. 예, 파이팅 하세요. 파이팅요!